게임 TV. 자, 여러분들 네. 날이 한 배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네. 동족전 4강이 모두 3경기까지 가서 이게 예.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원래 학창 시절에도 수업 시간이 있으면 네, 10분 정도 쉬고 네. 쉬는 시간 하다가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 한번 때려주거든요. 네.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지금 한 6시부터 시작을 아 근데 시작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제 다담주도 AW 시작하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일정을 살짝 물어봤는데 뭐 하루에 BO3를 5개씩 하더라고요. 그게 최소 5시간이고 최대 7시간 8시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이제 주 3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점심시간 필요해요. 점심시간 새참시간 필요합니다. 네. 1세트 아마존이 합니다. 힘드네요. 근데 힘들긴 한데 확실히 뭔가 중국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것보다는 체미코가 올라와 줘서 체미코 대 라이프에 뭔가 체미코는 사실 여기까지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라이프 대 체미코 결승전. 자, 체미코 선수가 진짜. 이제는 중국 휴먼을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아. 중국 휴먼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네. 근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워크래프트 3는 피지컬이 덜 필요하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린 건 피지컬이랑 직결되는 거고 체미코도 어려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나이가 많고 뭐 중국 신예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휴먼이랑 한국 휴먼을 비교해봤을 땐 체미코가 더 어리단 말이에요. 훨씬.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도 당연히 성장판이 열려있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영삼이는 기껏 잘해야 대통령이나 해먹겠지만 체미코는 뭐 더 큰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더 큰 건 뭐죠? 글쎄요. 자르다 뭐 대답은 되나요? 푸틴 밀어내고. 글쎄요. 대통령보다 더 큰 거는 잘생긴 얼굴?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큰 게 최순실 말인 거? 아 뒤에서? 염청 교수 이제 종교적인 얘기 다음 주에 다룰 거라 예상되는데 종교 쪽 샤머니즘 신이 되는 건가요? 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립치자면 가장 안 좋은 딸은 대통령의 딸인 것 같아. 경기 보자. 자, 라이프 선수가 실력도 실력인데. 네. 오우, 야, 진짜. 끝까지. 이야, 진짜. 오. 이심으로 땡겨오고 딱 그 사이에. 아이템이. 네.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나와줍니다. 아, 또 은큼 중년님께서 결승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상금을 분포를 많이 해주다 보니 시청자분들도 덜 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꽤 모였습니다. 아, 와, 서로 수준이. 프리스트를 사는 거를 프리스트가 사서 나올 때 혹은 아처가 몹을 끌어갈 때 그걸 비벼주는 거거든요, 풋맨이. 그러니까 그걸 하러 가는 풋맨도 신기한데 그 풋맨 액션을 마그로 대문이 같이 가주는 거. 이런 것도 확실히 아마조니아에서 이제 정석화된 패턴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지금 만화번을 계속 쓴다는 건 어쨌든 이베이전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디포 아마조니아에서 이몰레이션 견제. 네, 좀 배제했다는 느낌 좀 들죠. 분명 잡혔는데요. 아, 라이프는 놓치는 게 없는데 체미코는 좀 놓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게
망했어요. 테이프로 워즈를 소환해도 이거 애매하죠? 아니죠 이거? 자, 아, 골렘즈 사냥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워젤이 어블리시에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워젤이 맞아주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렵게 시작한 거거든요, 사냥 자체가. 자, 그래도 이몰레즈, 여기서 만약에 이몰레즈 현재 왔었으면 아이템 잘 주어야 돼요. 아이템을 가져갔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체미코는 그냥 체미코 정도의 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프가 보여주는 컨이 무조건 쓰고 있구나! 다 묶였어요! 무조건 왜 쓰... 더스트 뿌리다가... 이거는 저같이 체중이 8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만 하는 실수인데 핑거가 이제 부피가 부스러스 나오는 실수인데 이런 실수라네요? 재미 정말 많이 보죠. 라이프 진짜. 라이프 이몰레이션 견제한 것보다 더 재미 본 것 같아. 더 웃긴 게 지금 아크맨 체력 이제 뭘로 채우나요? 무적도 실수로 썼고 나엘이야 어차피 포탈 가고 가니까 피 빠진 거 문을 마시고 오면 되지만 특히나 만화본만 했기 때문에 이몰레이션 안 썼잖아요. 지금 라이프 선수의 컨의 수준이. 이영호 저리가 이영호 스피드 부츠 사고 바로 달리나요? 안 갈 이유도 없어 보이죠? 아크메이지 진짜 숨어 있어야겠는데요. 저기 있는 것도 저는 위험해 보여요. 데몬트 왔어요. 자, 포탈이 없기 때문에 나일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프리스트 저가 땡겨갔네요 몹을. 심시틴 진짜 예술입니다. 재밌고 서로 포탈이 없기 때문에 나엘이 우선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엘도 까딱시스하다 망할 수 있거든요 게임이 지금. 자, 프리스트 방금 사온 거기 때문에. 자, 아까 포탈 없다고 말씀드렸죠 데모터도. 자, 아처가 비벼요 계속. 재밌고도 컨 좋아요. 안 돼요. 왜 이런. 분간지 체미코라면은 풋맨 6기로 데몬이 오는 동선을 에리얼 좀 약간 막아줬, 바리게티 쳐줬을 텐데 잠깐 뭐 다른 걸 보고 있었나요? 멀티 쪽에 홀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네. 그때 라이프가 파고들어서 그 데몬을 못 본 것 같아요. 저게 재생 스크롤로 좀 더 채웠어야 되는데 피를. 이거 데몬이 그냥 아크메이드 붙여놔도 될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데몬 인벤에 신발은 없죠? 신발 있어요. 신발 있어요? 있어요. 터졌는데요 게임? 이게 지금 신발 신고 테이프 어딘가로 날아간다고 한들 심시티는 진짜 좋습니다. 재밌고 못 들어와요 피전트로 길 막으면. 자, 라이프 선수가 압박이 심하고요. 우리가 라이프 선수 스타일이라고 평소에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멀티가 배제되는, 그러니까 강제로 상대방에게 멀티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는 애초에 멀티를 빼고 깔끔하게 3티어 타이밍 엎어지는 패턴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지금 딱 그런 거 하기 좋아요. 멀티로 가나요? 상정. 멀티 안 줘요. 멀티 안 줘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가지고 멀티를 못 따라가서 멀티가 캔슬되거나 제프린 아케이드에 견제당해가지고 멀티를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멀티가 없는 게 되게 리스크 작용하는데 지금 라이프처럼 처음부터 이것도 좀 아프죠. 처음부터 멀티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멀티가 없어도 타이밍이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예전 나일 스타일. 옛날에 에코 같은 멀티가 쉬운 맵에서도 나엘이 멀티를 안 따라가고 휴먼에게 엎어졌던 그 시절의 그 게임. 자, 어쨌든 체미코 선수는 멀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크메이지 3레벨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체력 회복도 좀 필요하고. 체미코 선수 럼버미 유무라든지 슈레더 유무 킵업 상황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슈레더는 없어요. 슈레더는 우선 없어요. 그러니까 슈레더를 살 자원을 짜내서 킵을 먼저 누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무서운 게 휴먼이 중간에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멀티 캔슬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아예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멀티를 되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멀티를 늦게 하거나 배제를 하면서 태클을 우선 올리기 때문에 휴머 입장에서는 약간 조여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멀티까지 했어요. 태클가 안 늦춰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 멀티를 일단은 던져는 놨습니다. 이게 약간 고전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패턴이. 최근에 나일들이 막 에코 같은 데서 보면은 홀업도 하기 전에 트리 던질 정도로 서로 간의 멀티 타이밍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근데 라이프 선수는 그냥 자기 색깔이 있어요. 자기 색깔대로 하고 있고, 이게 무서운 게 리즈곰이 추가되고 어브리시 드라가 이렇게 많으면 휴먼이 디펜프맨이어도 덤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다 경험치거든요, 이게. 이게 손해예요. 그냥 손해예요. 이 싸우는 거 자체가. 원래는 이제 나엘이 중반 타이밍에 멀티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제프린 아케이드 당해서 윈드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라이드가 쌓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휴먼이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라이프의 스타일이에요. 테크가 밀리지 않는. 자, 이 안에서 지금 나가질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라이프 선수는 헛된 시간을 단순하게 공격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짬내서 계속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몰아넣고 사냥. 네. 몰아넣고 사냥. 아, 이거는 6시 메인 베이스를 클리어 해놓겠다는 거죠. 멀티를 안 치기 편하게. 템포 너무 좋습니다, 라이프. 이게 따지고 보면 아, 휴나전에서는 나엘이 멀티가 늦으면 캔슬대가에서도 높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어드가 뛰어다니는 상황에서는 캔슬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포션. 네. 아이템도 너무 좋은 아이템 나왔고요. 체미코는 실수로 썼던 무적 포션이 나엘에게 너무 좋은 무적 포션일 거예요, 지금. 펜더 3레벨, 멀티 타이밍도 그렇게 늦지 않고 테크는 이미 이터니티. 큰일 났습니다, 체미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 그 인피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2티어 타이밍에 나가시 뽑자마자 덤비는 거 나일한테 힐스 사가지고.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미 힘 자체가 라이프가 테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인피가 했던 그런 액션들을 할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라이프 선수가 진짜 잘하네요. 그리고 약간 신에이다 보니까 탄력 받으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그날 게임이 한 게임이 져버리면 좀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인데. 아, 이게 또 네. 2레벨 브레스 파이어예요. 네, 펜더 위치 보세요. 홀드 시켜놨죠, 홀드. 아이구야, 위에 있는 펜더 풀맨들 안 맞아서 다행이네요. 데뷔 많이 봤죠, 이 정도. 그리고 무서운 게 라이프 선수가 태클이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리즈곰이 온다고요, 조만간. 너무한테 무적 건네주네. 아, 오존스텝. 지금 휴머니 워크샵은 올라갔나요? 이 투생은 올라간 것 같은데 워크샵이 없죠? 라지컬이 라지컬. 자, 아케인 타워도 파괴가 됐고 지금 갇혀서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재밌고. 멀티까지도 돌아가게 되면 네. 이거는 라이프의 압승이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지금 라이프가 압승을 할 거 아닙니까? 멀티 돌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체미코 선수가 라지컬을 선택한 건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견적이 안 나와요, 라이프 라지컬로는. 그러면은 영삼이가 잘하는 곰드라가 쌓인다고 하더라도 패슬 보지컬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미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기 때문에 단순 라지컬로 멀티 있는 라이플의 라이프의 레벨 높은 곰드라를 이겨야 돼요.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네. 어우, 진짜 경기 수준이. 마기로브 아이템도 잘 나옵니다. 아, 진짜 라이프 선수 흠잡을 네. 데가 없어요. 경기 대응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이용과 이거 보면은 놀래겠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네. 경기가 단순하게 뭐 상대적으로 잘한다, 뭐 그 게임에 잘 풀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아, 크메이지는 체력이 지지를 치겠는데요. 아, 힐스. 그런데 지금 실수예요, 실수. 방금은 세미코가 아메가 튀어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판데르 무르마스 따로 사냥하면서 이제 아니 4레벨. 보통 우리가
뭐 라지컬이든 모지컬이든 엎어질 때 인구수 60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미 63이에요 이미. 와 리쥬 걸려있는 것들 보세요. 스페스티브 안 돼요. 드라이어드는 이뮨이라 대본 4레벨. 아 일루전도 너무 좋게 두 개 잘 들어갔죠. 일리샤는 총알 맞지도 안 돼요 이건. 포탈. 네. 포탈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적을 잘못 클릭한 순간으로. 근데 그때도 보면 이몰레이션 견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견제를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라이프 선수 지금 경기력. 일단은 체미코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라이프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라이프 지금 라이플이 들고 있는 총이 라이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사용했던 물대포 정도가 아니면 못 이기죠 이거. 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긴 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거기다 지금 버런트가 들고 있는 저 부적 포션. 네. 저게 역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어도 높고 레벨도 높고 유닛 구성도 좋고 뭐 하나 밀리는 게 없는데 아이템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부실 땐 폭탄이 필요하고 유닛을 잡을 때 총이 필요한데 상대가 총이 안 죽는 애들이에요. 아 라이플이 딱 총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막 그냥 벽이 느껴져요 이런 상황에서 슈먼을 해보면. 아 이거는 브레스 네. 파이어가 와 라이플 고전 펀드 뭐 원래 유리할 때 쉬운 거긴 하지만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그 스킬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어블리시 타이밍 공 체력 없는 거 펀은 안 하고 5레벨이에요 네. 술불 저게 단순하게 상대 밀어넣고 사냥을 잘한 게 아니라 데몬을 견제하고 펜더 따로 사냥까지 잘했거든요. 그렇죠. 데미코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지만 곰라인은 잡았는데 뒤 백업라인 숫자 보세요. 초반에 뽑았던 그 눈에까지 아처들이 아직도 쏘고 있어요. 아 우리 고전. 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 5레벨 데몬 헌터 레벨업. 와 백업라인이 거의 10마리 10마리 GG. 어떻게 잡죠? 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 선수예요. 보통의 신예 선수들의 특징은 노련미보다는 약간 화려한 컨트롤,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마이크로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방금 라이프 선수의 경기는 노련미까지 보였어요. 근데 컨트롤도 신예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라이프 선수가 1대0으로 앞서나가고요. 두 번째 네. 경기는 라스트 리퓨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축구도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축구 벌써 아까 2대0이라고 네. 들었는데 3대0인가요? 골 막 이러는 거 보니까 3대0인 것 같은데 아 3대0의 날인가요? 안 돼요. 체미코 선수 힘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결 4강에 한국 3명. 아 맞네. 중국 1명이었어요. 맞아요.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 봤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라이프 선수가 1등으로 앞서나가면서 우승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선수가 아까 로랄 선수에게 패배한 경기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게임이 앞서나가요. 네, 초반부터 계속 아이템 운이라든지 자기 운영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거의 모든 게임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체미코는 초반에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게임 마찬가지겠지만 체미코 만약에 멀티라는 과정에서 좀 흔들린다 뭐 피전트가 만약 학살당한다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라이프가. 그러니까 초반에 안정적으로 멀티를 성공했을 때 그 게임에서 좀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